안녕하세요. 구루민의 다육일상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게 좋네요. 저먼 곳에 산에는 삼벚꽃이 그냥 뽀얗게 피어나고 있어요. 애들 베란다, 우리 시래기 위에 애들이 지금 햇빛을 받으면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얼마나 더 이뻐질까 싶네요. 오늘은 베란다, 제가 이제 맨날 다육이만 키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제라늄에 또 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지인이 또 이쁜 제니를 보내줬어요. 올 때는 완전히 초록 잎이고 이 잎에 무늬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햇빛에 이렇게 살짝 노출시켜 주니까 이게 햇빛 반응이 엄청 빠르네요. 이렇게 무늬가 금방 생겨서 이뻐졌어요. 그래서 햇빛 반응이 없는 아래쪽 하엽들은 제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햇빛 잘 보라고. 그랬더니 아래쪽에 이쁜 애기도 생기고 너무 예쁘다 했더니 제가 멀리 있는 밴드 지인 동생이 또 보내줬네요.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맨날 햇빛도 못 보고 있었던 제라늄 하나 딸랑 있더네. 그 키만 커가지고 이게 잘랐어요. 잘라서 이렇게 했더니 또 튼튼하게 또잘 뿌리 내리고 있네요. 이제 꽃대 있던 거 잘랐어요. 아깝지만. 근데 엄마가 이제 잘 자라려면 첫 꽃은 잘라주는 게 좋다고 전문가님들이 그러셔가지고 그 말대로 첫 꽃은 잘랐습니다. 여기 이렇게 키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늘에 있어가지고. 근데 햇빛을 못 보게 해서 얘큰 애만 잘라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키워보려고요. 얘들이 좀더 크면 이제 이렇게 한몫을 해서 또 한번 햇빛도 좀 보여줘가면서 키워볼 생각이에요. 제가 다육이들 때문에 얘들이 치여가지고 햇빛도 못 보고 자라서 꽃도 잘안 피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꽂았어요. 마사가 많이 섞여 있으니까 하나도 안 죽고 이렇게 뿌리 잘 내리더라고요. 모든 식물들을 다육화 시켜가지고 막 마사를 많이 섞어서 심고 그랬더니 이제 배수는 잘 돼서 썩어서 죽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양 부족이겠죠. 이제 많이 상토를 많이 섞어서 써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화이트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도 밴드 동생이 진주에 사는 밴드 동생이 보내줬어요. 꽃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얘도 삼목둥이로 왔는데 지금 많이 자랐어요. 이 라인에 이게 하얀 라인이 있다고 해서 이 입장 끝에 하얀 라인이 있다고 해서 화이트링인가 봐요 이름이. 근데 꽃이 점점 피고 있는데 아까워서 못 자르고 있어요. 이쁜데 이뻐서 끝까지 그냥 천천히 키울 생각하고 꽃을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또 삼목둥이들이 여기 구석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또 제라늄 부자가 되겠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키 커서 잘라서 꽂아놓은 아이, 여기도 있고, 또, 사랑초도 좀 말라 보여서 지금 저면하고 있더니, 너무 사랑스럽게 꽃이. 사랑초 쌍둥이랍니다.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 너무 사랑스러워요. 잎은 일반 사랑초 같이 보라색인데, 잎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기존에 원래 있던 몇년 키우던 사랑초가 있는데, 걔는 잎 자체가 이게 엄청 크거든요. 이제 한두배 이상, 세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들은 입장 자체가 크게 크지 않고, 크지 않으면서 꽃색이 화려하고, 예뻐요. 이렇게. 꽃도 피고지고 피고지고 계속 하네요. 베란다 방근을 상태에서. 원래 키우던 제 사랑초예요. 이렇게 유리 물병에서 그냥
매년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이쁜 꽃은 보여줘요. 꽃색이 진하진 않네요. 이게 햇빛을 많이 못 봐서 그런가 봐요. 입장이 확실히 크잖아요. 예전 기존의 애들은. 요 계량종 사랑초들은 입장이 작으면서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도 제라늄. 이제 큰일 났어요. 복잡한 베란다에 제라늄까지. 여기도 제라늄. 얘는 짝짝하게 잘 크고 있어요. 다육이한테 조금 미안해질라 하네요. 이 꽃들한테 눈을 자꾸 돌려가지고. 그리고 우리 베란다에 또 이렇게 군자란이 너무 화사하고 이쁘게 폈어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주스다 키운 아이. 그 아이예요, 이 아이가. 너무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산천보새 꽃도 활짝 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산천보새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엄청 큰 분이거든요. 보통 개업지 화분에 들어가는 그런 화분인데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군데군데 꽃대가 한 10개 이상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꽃이 향기가 좋아서 베란다 나오면 은은한 향기가 너무 좋답니다. 이제 조금씩 질 때가 됐네요. 하나씩 지고 늦게 피는 애들은 또 피고. 그리고 여기 또 꽃순이 있답니다. 원패초 꽃인데요. 꽃이 입장은 그닥 이쁘지가 않는데 꽃이 이렇게 화려하고 이쁘답니다. 신동 꽃은 햇빛을 못 봐서 그런지 얘가 색깔이 흐릿해요. 이거 붉은 분홍 계열 꽃들이 대부분인데 햇빛 부족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꽃이 제 색감을 못 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집 베란다 꽃님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